최근 완연히 따뜻해진 날씨를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곳곳에 봄꽃들이 꽃망울을 틔우면서 성큼 다가온 봄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봄꽃 축제도 예정돼 있어 나들이 하시기에도 좋겠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연분홍빛 물결이 도심 한복판을 온통 물들였습니다. 어느새 활짝 핀 벚꽃이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저마다 카메라 셔터를 눌러 곧 있으면 저버릴 아름다운 꽃망울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날씨로도 느끼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꽃을 보면서 더욱 또 봄이 가는 게 아쉽고 벚꽃이 필 때 되면 비바람이 불어서 금방 진대는 것도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로 답답했던 일상에서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외출을 즐겨보기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꽃도 너무 활짝 피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세상인데 그래도 조금 이제 잠잠해서 참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보기 좋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인천의 봄꽃 개화 시기는 4에서 10일 정도 빨라지면서 진달래와 벚꽃 등 봄꽃 축제가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인천대공원이 4월 8일과 9일 벚꽃 축제로 봄꽃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3년 동안 중단됐던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자줏빛 물결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매년 35만 명이 방문하는 트레킹 명소인 장봉도에서 벚꽃맞이 가족 건강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송도 센트럴파크와 월미공원, 자유공원 등 인천 곳곳에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많아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완연한 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